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 오늘 팡팡 뉴스 주제가 멸종위기종 강제 이주 계획 괜찮은 걸까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 이게 네.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한 9월쯤부터 착공을 이제 시작하겠다 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업지 인근에 계속 그 살아가는 식물들,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멸종위기종을 포획해서 이주시키려는 계획이 또 잡혀 있어서 이 내용 위주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 이게 이제 제주 동부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약 1,800세대의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살짝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1,800세대가 다 공공임대는 아니고 이제 네. 일부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요거를 네. 이제 앞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제 택지개발 사업을 정부에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도가 됐고 위치가 제주시 화북동 사마지구의 남측에 이제 이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2019년 7월에 약 32만 1,300제곱미터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이거 어렵죠, 네. 말이. 이게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건데 주목할 점이 제주도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그런 모형이다. 이게 좀 주목할 점이고 네. 사업 주체는 제주도가 아니고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거를 진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점에서 왜 우리 지금 오등봉공원이 있고 그리고 그 중부공원 사업 이것들은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곳과는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사업의 주체 그리고 사업에 들어가는 자원이 어딨냐가 좀 가장 큰 네. 차이점인데 지금 얘기해주신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여기는 이제 민간이 이제 사업 자금을 대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민간이 이제 수익을 갖게 되는 대신에 그렇죠. 그 대신에 나머지 부지에는 공원을 만들어요. 공원 부지를 조성해서 이거를 기부 체납하게 하는 이제 그 공공에 돌려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 민간 특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 소개하는 제주 동부공원 이거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이제 사업비를 대죠. 그리고 그래서 주택단지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주택단지 중에 일부를 민간의 민간임대로 맞아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 사업에 앞서서 토지 보상 절차에서 조금 잡음이 있었어요. 그때 보상 금액이 그 천억 원이 넘을 거라는 예상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뭐 작년 LH 측의 재정난으로 토지 보상 절차가 또 중단되기도 했고 이후에 그래도 좀 해결이 됐나 싶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바로 멸종위기종의 이주 문제예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멸종위기종이 되게 많이 사는데 좀 소개를 하자면 멸종위기 식물 중에 황근 이게 살고요. 네. 그리고 멸종위기종이 새매, 참매, 맹꽁이, 비바리뱀 이런 애들이 서식하고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도 여기 산다고 예. 해요. 이렇게 멸종위종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는 이게 좀 사업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LH 측에서 대안이라고 제시를 한 게 맹꽁이랑 비바리뱀을 이제 이주를 다른 곳으로 시키겠다. 그래서 그 용역을 최근에 또 발주를 했고요. 이게 알려지면서 용역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면 실제로 이제 9월 착공 전에 이주 작업도 진행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비바리뱀을 포획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방안일까요? 이게 멸종위기종을 다 뭐 이거를 포획해서 이주시키는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들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근데 실제로 흔하게 시도되는 방식이에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예. 특히 공공에서 정부나 이런 데서 추진을 할 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추진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좀 더 많다라는 점. 예를 들면은 서울 은평구에 은평 뉴타운 대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 요게 있었거든요. 이게 아파트 개발을 위해서 북한산 자락에 한 349만 5천 제곱미터 요 부지에 이제 깎아서 이걸 아파트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2004년 12월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근데 맹꽁이가 이제 많이 살아가지고 이 맹꽁이를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네. 근데 이주시킨 다음에
맹꽁이가 잘 살아가고 있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잘 안 돼서 실패한 사업이다 이런 좀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주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맹꽁이들이 잘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네. 이유에서이죠? 이사간 집에 적응을 못했을까요? 이게 이렇게 이주한 곳에 어떤 관리가 돼야 이 맹꽁이가 또 잘 살아갈 수 네네. 있는데 그 사후 관리가 좀 부족했다 이런 좀 평가를 받는데요. 네. 한국 양서 파충류 보존 네트워크라는 이제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네. 2015년에 멸종위기종 양서류를 이제 이주시켰던 그런 이제 우리 국내 대체 서식지 한 8곳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네. 서울 은평구 사례도 이때 조사가 됐거든요. 근데 은평구 대체 서식지는 맹꽁이가 서식하기에는 불가하다 이렇게 판명이 났고요. 그리고 참고로 조사한 곳이 총 8곳 중에 3곳이 이제 서식하기에 불가한 곳 그리고 3곳은 미흡인 곳. 그리고 이 중에 적합하다, 이주한 곳이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좋다라고 판명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맹꽁이들이 살아보고 살아보니 좋은 곳에, 본인들이 좋은 곳에 이제 삶의 터전을 쫙 잡았는데 인간의 판단으로 옮겨줬더니 결국에는 그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사례에도 맹꽁이와 그 비바리 뱀이 이주했을 때 이렇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주에 워낙 이제 환경이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주를 해서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공 사례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성공 사례를 좀 하나 소개를 하자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제 국립생태원에서 금개구리를 이주시킨 게 대표적으로 잘 된 사례로 꼽히거든요.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국립생태원 2009년에 이제 지어질 때 그때 이제 부지 안에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어서 이거를 한 10개 채를 포획을 해가지고 인근 농수로로 이제 이주를 시켜요. 네. 그 다음에 9년 동안 사실은 이곳에서 금개구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실패한 정책이었나 이제 9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한 2018년 10월이 돼서 이 국립생태원 안에 습지가 조성된 게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그 금개구리가 또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거는 좀 성공 사례다라고 많이 자랑하는 좀 사례긴 해요. 이 국립생태원의 금개구리 이주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단 10개 채만 그러니까 10마리 정도만 인근 농수로로 이주를 시켰을 뿐인데 이 금개구리가 다시 생태원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이게 근데 되게 또 특별한 경우인 게요. 단순히 뭐 10개 채만 풀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많은 연구진이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얘네들을 지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네. 사례예요. 왜냐하면 환경부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짜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우선 복원 대상이라고 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되는 그 대상을 25종을 선정을 하는데 이 중에 금개구리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의 연구진들이 금개구리를 이제 이주시키고 복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이제 국립생태원의 수생식물원 그 안을 금개구리에게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아예 이제 선정을 해서 작전을 짜고 이제 잘 복원을 시킨 거라서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고 목적이 달랐네요. 맞아요. 이게 바로 이 제주 동부공원 사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택 이거는 주택 단지 개발이잖아요. 네네. 지금 동부공원 사례는 그래서 주택 단지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멸종 위기종보다는 단지 개발을 위한 그리고 이 공사를 위해서 어떤 시간이나 뭐 예산이나 네. 이런 것들이 다 공사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멸종위기종한테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지 않겠느냐. 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나오고 그래서 좀 이거 괜찮은 걸까? 네, 좀 이런 네. 좀 걱정도 들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인지 아니면 그냥 잠시 잠깐 비판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서 일단 이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지도 저희가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주 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주고 얘네를 보살펴야 될지도 또 중요한 문제겠어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발주한 용역 내역을 보면 다행히 3년간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도 들어있거든요. 네네. 반가운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국립생태원도 사실은 9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좀 더 길게 이거는 바라보고 좀 우리가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제주 동부공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 맹꽁이와 비바리뱀 이주를 위한 용역이 뭐 최근 발주됐 다고 하니까요. 또 그 상황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 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